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문제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 문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아니, 문제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문제 속으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죽음의 바다라고 생각했던 그 홍해 바다 안에 길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 죽음의 바다라고 생각했던 그 홍해 바다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문제 속에 하나님의 길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너무 겁을 먹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 앞에서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골리앗을 만났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위대한 용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여러분 꿈의 해몽을 통하여 예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만난 그 고난의 현장이 중요합니다. 믿음이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문제의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면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앞에서, 출렁이는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 앞에서, 그리고 내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리고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말고 내가 만난 문제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만난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